나는 배우였다. 내가 웃으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웃었고, 내가 울면은 그네들이 또한 따라 울었다. 무사람의 선망의 시선, 요란한 박수갈채, 쏟아지는 팬레이터, 그 속에 파묻혀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왕년의 톱스타. 야, 저 사람 누군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배우야. 배우? 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옛날에 그. 아이, 공갈 하나에 차란 들기니까 무슨 배우야. 내가 할까?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옛날에 영화 배우였죠? 아니죠. 어, 커봐, 아니잖아. 할아버지 맞죠? 영화 배우였죠? 그렇죠, 할아버지. 어때? 내 말이 맞지? 영화 배우가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지? 예, 저 사람 김진규 씨 아니야? 왜 저렇게 초라해져 있니?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저 사람의 열렬한 팬이란다. 아, 예. 모르겠다, 예. 아니야, 많이 들었구나, 예. 예, 김맥주 빼면 말이야, 여신아 바꿔먹지만 인기 없는 스타는 없다, 이거. 얼굴에 분을 바르면은 아직도 젊어질 수 있을 텐데. 모든 걸 꿈으로 돌리자. 집념도, 의욕도. 그리고 지나간 그리움도, 일정한 거처도 갈 것도 없는 나. 난 끝내 화려한 과거의 꿈속에서만 살아야 하. 자, 끝. 자, 카메라. 뭔 말이야? 좀 더 정답게, 응? 알았지? 자, 그럼 카메라. 자, 그럼. 됐어, 한 번만 더. 레디고! 좋아, 됐어. 자, 그 기미로. 자, 다시. 다시 내리. 좋았어. 자, 준비. 대리에 가! 서인 씨, 용서하세요. 허영의 눈이 문 너에게도 한 집의 양심이 남아있었구나. 그토록 긴 세월을 두고 먼 잊어가던 그리움을 헌시자 같이 버리고 보석반지의 눈이 어두워 백만장자에게 몸을 던진 널 용서란 말이지. 소일 씨. 아, 대동강이 변해서 모란봉이 되고 모란봉이 변해서 대동강이 되어도 내 마음 내 마음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도 굳게 맹수한 이 강원덕에서 이별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소일 씨, 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어. 마음에 없는 소리. 그러나 명심해라. 내 멍든 가슴에 그 옛날 너를 위한 사랑의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않아 없다는 것을. 수일씨. 내 사랑하는 귀여운 순애. 황금의 감옥에서 천년 만년 오래도록 잘 살아라.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말없이 떠나간다. 소일씨. 가! 애미니! 대체 뭔 생각 하고 있는 거야? 좀 다시! 김 선생님. 아이고, 김 여사. 김진규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네, 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저 뭐 이렇게. 자, 바쁘시지 않으시면 나하고 좀 걸으실까요? 네, 갑시다. 죽은 미영이 말이에요. 선생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으니 지질이도 박복한 년이죠. 이미 간 사람을 원망해서 뭘 합니까? 로케이션을 구경하노라니 문득 미영이 생각이 나서 떡없이 서 있었나 봅니다. 저쪽으로 가실까요? 미영이 산주인 돌아가시나요? 가끔 찾아갑니다. 조그마한 비도 하나 세웠죠. 그때 그 작품을 완성됐더라도 제 고집이었습니다. 요즘 와서 더러 후회도 합니다만. 아니, 박사장! 아, 저, 박사장! 아니, 영화를 찍다 말고 어떻게 여배우를 바꿔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여자가 당장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보! 대복 수술을 했으니 극장 날짜를 코앞에 두고. 아니, 그럼 난 앉아서 벼락을 맞으란 말이오? 황정순 씨로 바꿉시다. 그게 제일 무난해. 그렇게 합시다. 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그 고집을 꺾어요. 구정을 노리는 영화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좌우간 정명이가 병원에서 퇴원할까지나 기다리겠어. 기다려? 당신도 배우를 좀 아낄 줄 아시오. 제작자는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가예요. 여보, 그 여자가 죽으면 당신도 따라 죽겠소? 아, 뭐라고요? 그만두시오. 제작자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애긴 괜찮아요? 글쎄요. 네. 눈 떴군. 피곤하지? 글쎄, 제작자는 날 대역을 써서라도 극장 날짜를 대려는데 김진규 선생이 한사고 반대를 한다는구나. 그래서 사장은 말이야, 보복을 하기 위해서 김진규 선생을 영화계에서 매장을 시키겠다고 공갈이래. 들어오세요. 아유, 정순씨. 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 환자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괜찮아요. 앉으시죠. 선생님, 제 걱정은 마시고 정순 언니와 같이 나머지를 맞춰주세요. 미영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대로 죽어간다면 너무도 여러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져요. 이제 겨우 성숙기에 들어간 미영이가. 선생님, 참 틀렸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마음을 굳게 가져요, 응? 미영이, 이제 퇴원하면은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우리 두 사람의 결합을 모두들 축복해 줄 거야. 난 믿고 있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지. 저 바다가 있는 곳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를 적시는 해변을 나란히 걷는 거야. 그리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야심작을 구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줄 명년기를 해야지.
아카데미상이라도 탈 수 있겠군 말이야. 응? 고마워요 선생님. 미영이 정신 차려야 해. 미영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걸 가지고 그날 병원에서 애통해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같군요. 황여사, 그 애 말이에요. 개복 수술로 태어난 애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스무 살이 됐겠죠. 가시죠. 내가 약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졌어요. 조용히 말씀드릴 것도 있고요. 오세요, 얼른. 선생님. 예, 같이 드시죠. 앞으로 행운을 빌겠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머니. 어, 지금 왔구나. 이차. 좀 아주머니 오셨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아, 그래. 착각인가? 착각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미영이는 눈을 감으면서 저에게 부모의 모습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용서하세요. 개복 수술 때 애까지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만나보시겠어요? 이걸로야 당장 어떻게 애비라고 저희 앞에 나서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안 됩니다. 선생님, 겨우 사생아꼴을 면하고 대포집이나마 입적을 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 신인을 쓰면 필름 잡아먹죠. 지방 회장사들이 돈 안 주지요. 신인 서인 아예 그만두시오. 사장, 우리는 공장 직공이 상품을 만들듯이 영화를 해서는 안 되죠. 이미지에 맞는 새 얼굴을 찾읍시다. 응? 정 감독님, 고집 부리지 말고 정견 씨 씁시다. 제일 무난해. 정견 씨도 무난한데 17살로 분장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배우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굳이 고집하면 난 이 작품 기권하겠습니다. 아, 저, 전 감독님,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응? 감정은 무슨 감정이? 미스캐스트를 피하자는 거지. 미스캐스트. 미스캐스트. 돌아와. 예, 사장님. 김진규 씨가 왔는데요. 야, 그런 건 제작비라 좀 알아서 해라. 돈 때문에 줘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 작품에 이제 맞다 맥이 없다고 그래. 어. 아이고, 이 김선생. 이거 웬일이십니까? 야, 김선생을 위해서 주연 작품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워낙 요새 청춘물이 붐이 되라서. 이거 고령만 일세. 전 감독,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가방으로 내려갈까? 자. 초라한 대가요. 정경 씨도 인기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하다 안 되면 집어치우고 시작하는 거죠. 돈 들기 전에. 왕년에야 김진규 영화면 무조건 극장에 터져 나갔지. 죽은 정미화의 명콤비가 좋았던 거야. 사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워낙 고집터이라 마음이 없는 역할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지. 배우로서의 그 태도는 돼 있잖아요. 전계현이가 소녀 역을 맡는다는 건 이거 글쎄 말이야. 예, 그래 사람을 추천하려고 왔는데 마침 잘 됐어. 자, 전감 한번 만나주. 응? 응? 전감.
김영이 봤으면 틀림없을 테지. 자네 죽은 증명이란 여배우를 기억하지? 아니 자네 상대역 말이지. 좋은 연기자였지. 똑같았어. 인상이 말이야. 그리고 음성까지. 자, 가서 한번 만나줄게. 아, 감독이 고집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는 거지. 뭐 투잔 내가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신인을 쓰든 구인을 쓰든 그건 할 바 없어요. 내 역할을 뺏은 아인데 상판댁이나 구경하려고요. 선생도 사실 옛날에 배우였죠? 뭐가 말로가 좋아요? 어이구. 나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만은 뒷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그런데 내보낼 순 없어요. 저 아주머니, 사람에게는 한두 번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손해란 건 알아주십시오. 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기회도 좋고 체험도 좋지만 우리 딸은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한 번쯤 물어봤으면은. 아, 본인이 무슨 소용 있어요? 보호자인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머니. 넌 들어가 있어. 저 한번 해보겠어요, 감독님. 아니, 너 언제부터 네 맘대로 했니? 어? 언제부터 그따구 버릇을 배워먹었어? 아이, 어머니. 내가 뭐 너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그런 줄 아니? 배우가 되면 사람 버려요. 그렇지만 저, 어머니. 아주머니. 저. 에이구, 모르가 쓰다. 데려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마음대로들 허시. 저. 전 감독. 이 일 제작자에게 소개 좀 해주게. 내가 이제 딸의 덕에 호강하나 보다 원. 참. 어. 자, 이 들어와. 응? 자, 어떻습니까? 좀 앉아봐. 양친 계신가? 고아로군 그래? 고아는 무슨 고아? 정관동. 나 좀 봅시다. 야, 너 어느 고아원에 있었니? 몇 살이냐? 내가 묻는 얘기 말 같지가 않니? 멀쩡한 벙어리를 데려다 놓고 좋아들 하는군 그래? 저 나오십시오. 스크린 테스트. 자, 어서 나오십시오. 됐어, 됐어. 기성 배우 중에서도 이만큼 예쁜 얼굴은 많지 않거든. 정 감독님, 예명은 뭘로 할까요? 남정님? 좋았어. 임부장. 네. 앞으로 10일 후에 촬영 시작한다. 네. 그리고 다른 연기자 스케줄 다 됐나?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 감독님은 원양훈 쪽으로 모셔라. 네네. 푹 쉬면서 콘틸 짜야 좋은 영화 나오는 거다. 매혹의 신성 남정님이야. 잘 부탁합니다. 정 감독님, 보도 말고 한 달 동안만 극장에 꽉꽉 들어달라고 빌어만 주지. 이분이 안 그래? 뭐지 뭐니 해도 말이야. 감독이 재수했어요. 터지는 거야. 아, 그러면요. 제발 한 달만 빌어주세요. 네? 근데 그 신인 어떻게 됐지? 네. 저 지금 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연색일 때에는 도랑을 더 열게 발라서 잘 문질러야 해요. 네. 자, 눈썹을 납시다. 저 배우란 눈이 아름다워야 해요. 처음엔 거북하고 따갑겠지만 습관이되면 괜찮습니다. 자, 많이 이뻐졌죠?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제작부장. 어떻게 네. 이거 영자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저 이게 정말. 그저 정 감독님, 그 한서희 말해요. 이 좀 팔리도 영 시간을 안 지키는데요. 사장님, 오늘의 일선으로 로케이션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늦는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야, 첫날. 아이, 접지가 다섯 개나 된다니 잠잘 시간이나 있겠소? 아무리 기다리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신인이 나와야 해요. 신인이 홍수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감독님! 남정윤 씨 분장 다 마쳤습니다. 요... 어? 아니... 이게 누구야? 어? 이리 와요. 이리 와. 네. 요... 아주 이거 딴 사람이 됐군 그래. 역시 감독님 눈이 다르단 말이야. 사람 보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자, 연습할까? 네. 자, 여기서부터. 네. 아이, 사장님. 아이가 지금 몇 시요, 이거? 아, 미안합니다.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이러는 거요? 좀 잘 봐달라고요, 한성 씨. 이것 좀 보시, 현장에서 오는 길 아닙니까? 자자서 시험 뜨거워서 갈아입어요. 저 분장사, 네. 한성 씨 왔어요. 그러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자자자, 빨리빨리. 찻잔을 들고 이 의자까지 걸어놓는다는 거야? 처음 만나지만은 매력이 넘치는 남성이 여기 앉아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상해지고 찻잔이 손에서 떨어지고. 어머나. 자. 그 가죽은 남겨놓고 털만 뽑으라고요. 그 단단히도 붙여놨다. 한성 씨, 빨리 와요. 맞다니까 이거. 한성 씨, 빨리 와. 네. 네, 좋아. 네, 좋습니다. 슛. 소품 커피. 레디! 날 쳐다보면 안 돼. 응? 아이, 저 빌리값. 에이. 다시 제대로. 레디. 어? 어머나. 아유, 죄송해요. 아유, 어떡하나. 다시 한 번. 자, 해. 아이고, 누야. 아이고. 제작자 몸살나게 생겼군. 다시 다리. 레디, 고. 컷! 틀렸어, 틀렸어. 걸음걸이가 돼 있지 않잖아. 어? 이거 뭐 연습을 하나? 상을 타려. 다시 한번 간다. 준비. 뭐 예술하는 거야? 그냥 가지 뭐. 자, 제 다리. 레디. 에너지! 다시! 에너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때마다 내 혈압이 오른다고요. 오늘 증거 내가 손에 올 테니까 정견이로 가르치우시오. 피리감 너무 따르지 맙시다. 영화를 누구 봐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러시오? 영화를 잘 아니까 하는 소리 아니오. 미치면 감독이 책임지겠소? 들어와. 저 사장님. 호남 후행사가 오셨습니다. 어서 모셔라. 아이고 계셨구만. 이거 석사장님. 아이고 석사장은 돈사장이 석사장이에요. 아이고 그 채만 여전하시고요. 아니요. 자 앉읍시다. 야. 아니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세계 말이오. 어째 신인을 주연으로 쓴단가? 호남집 와서 돈값으로 팔릴 것이오. 이게 왜 이러십니까? 말만 신이지 기성배우 뺨친다고요. 어떻게 연결 잘하는지. 아, 감독한테 물어보시고요. 아, 정 감독, 안 그렇소? 어? 아, 정 감독. 저 사고가 말이여, 두 장을 계약하더라고요. 제작자인가? 그 대신 말이여, 현찰이여, 현찰. 에이, 현찰 좋아하시네. 아, 제작자는 흑바사 영화 만든답니까? 칼라 필름 한 통에 10만 원이라고요, 자. 아, 지방 와서도 말이야 원체 흥아이 싸가지 없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인가 봐. 에이, 끈다. 자, 가서 점심이나 하더라고. 아, 그래? 야, 임 부장, 국산 거 시켜놔라. 아니, 신인 배우사 가면서 돈을 오지게 달래면서 그래, 국수 한 그릇이란가? 그 신인 좀 하지 말라고요, 어? 야, 그 에너지 한 번 안 내고 어떻게 그 잘하는지. 내 이번에 필름 맥힌 덕으로 내 돈 벌었단 께로. 버렸어요. 네, 지금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자, 감독님. 야, 갑시다, 감독님. 승진아, 아주 좋아. 네, 좋습니다. 아이고, 찍은데 이거. 이거 주변 많이 찍혀있네. 영화 15도입니다. 카메라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 뭐다 이거. 준비 다 됐지? 네, 가자. 갑시다. 야, 빨리 올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어깨 좀 돌려, 어깨. 아, 그 분장 좀 해주세요. 재밌어요. 분장 좀 해주세요. 빨리 해요. 언제나 이렇게 늦나요? 그 숫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원 무슨 놈의 일이 올 뺨이 뭐냥 밤에만 홉니까? 에휴 참. 영화 촬영이란 게 그런 겁니다. 저 들어오면은 이것 좀 전해주십시오. 뭡니까? 늙은 선배가 신인 후배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뭐 좀 적어봤죠. 아, 눈물은 그대로 됐습니다. 빨리빨리 끝나요. 자, 빨리 갑시다. 신인주가 6개월. 네, 네, 알았습니다. 대전! 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컷! 에이치! 아무리 안역으로 눈물을 만들면 못해. 슬픈 감정이 현재 안 나오고 있잖아. 정희민은 스타의 기초 훈련이 영 대먹지 않았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감독님. 아, 제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노력하겠어요. 노력만 하면 뭐래. 결과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야 정희민을 빚값시킨 감독의 책임이 말이 아니잖아. 오늘 밤 이것으로 촬영 등단한다. 정량은 시나리오를 더 연구해와야겠어. 전임신, 갑시다. 영희나 그렇다고. 자, 갑시다. 가요. 너 배우 시켜준 영감이 죽어가더라.
그는 자네 곁에 앉아서 오손도손하고 싶지만 지금 내 행색으로는 도저히 정님의 곁에 갈 수가 없군. 내 얘기를 명심해 들어주겠소. 여배우는 만능 선수가 되어야 하오. 아름다운 미모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소.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걸음걸이는 레일을 걸으며 고치고 부드러운 동작은 무용으로 연마하고 심신은 승마로라도 단련을 해야겠어. 스타는 만들어진다고 하지만은 관객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그 호응은 공감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림량이 스타의 길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인생의 황혼을 짊어진 난 어쩐지 정림량에게 스타의 길이 트이기를 바라고 싶소. 거기에 내 청춘이 있고 잃어버렸던 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수고들 하시오. 아, 명동을 돌아왔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은데? 어, 그래? 네, 그런 말이야. 무기동 쪽으로 가봐. 그쪽 바들은 아직 순진하니까 빌려줄 거야. 네. 저, 정 감독님. 어? 아무리 생각해도 배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따위 악역만 했다간 팬들에게 인상만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말고 연기 분야나 잘 세워가지고 나와요. 아무 역할이나 척척 소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폭넓은 연기자가 되는 거 아니오? 응? 자, 정기현 씨, 기운을 내시오. 너 정말 한성 씨한테서 손 못 대겠니? 좋아. 아직 여자의 잔인한 맛을 못 봉해라구나. 얘들아. 연나, 깜찍한 눈. 그래도 말 못하겠니? 손때 못 되겠어요. 연연이. 아! 뜨거워! 아! 정현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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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들 같은 맛 좀 봐라.
우린 끝내 이 모양으로 죽어가야 하나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라도 같이 죽게 된 것을 기뻐해줘. 너와 함께라면 후회될 일이 없다. 한성 씨,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사랑했다. 너만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다. 정유미. 아이, 이게... 핫! 아이, 못하겠어. 유미! 날 쳐다보면 어떡해? 응? 감독님, 아무래도 키스신 할 수 없어요. 러브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배우가 되겠다는 거야? 응? 저,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그래?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모두 제자리! 자, 준비! 자, 비켜. 레디! 고! 인형 던져! 컷! 자, 분장 빨리! 응? 자, 분장 빨리 돌! 자. 팀은 안 될 텐데. 자, 끝났으면 분장 끝나서 빨리 제자리! 인형 체제. 누우십시오. 자. 자, 자, 빨리. 카메라 필름 보십니까? 네, 자, 좀. 자. 자. 자, 이쪽. 네. 이게 맞나? 응. 문 열어 좀 불러나와. 자, 자, 자. 자, 저쪽 사람 눈 저쪽. 네. 레디 고! 정유미. 우린 끝내 이 모양으로 죽어가야 하나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라도 같이 죽여도 기뻐해줘. 너와 함께라면 후회될 일이 없다. 한성 씨,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사랑했다. 너만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다. 정유미. 아주 시간 나는 연기였어.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종!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영화 한 편을 마친 뭐가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직한 대답이십니다. 실은 나도 처음 나왔을 때 모 여배우하고 러브신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사이에 그 여자의 혓바닥이 내 입으로 쑥 들어오지 않겠어요? 소리를 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당했죠. 그래서 제게도 복수를 하셨나요? 남들이 들으면 스캔들이는 줄 알겠어요. 물론 나야 영광이지만 정림씨 혼인길 맥히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 참, 요즘도 김진규 선생님 자주 만납니까? 저를 발견해 주시고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제 모든 것을 지도해 주셨는데 도무지 뵐 수가 없어요. 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편지로 알뜰하게 저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일 첫 작품에 성공을 한다면 그분의 힘이 컸을 거예요. 인생의 황혼길을 짊어지고 가는 나는 어쩐지 정림양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것만 같은 심정에서 이 편지를 썼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계신가 봐요. 말 못할 사정? 전 아버지가 누군지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전 그분한테서 혈육애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언니들 여배우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자의 용단과 감독의 지도, 거기에 관객의 호흡이 겹치면 새로운 스타가 탄생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느 노대가의 격려어린 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이 첫 작품의 개봉날입니다. 가슴 조이며 하나님께 빌어봅니다. 부디 저에게 스타의 자리를 마련해 주옵소서. 저쪽에서 나온 배우 좋다. 저기 말이야. 엄마, 선생님. 성공이야. 고맙습니다. 모두가 선생님 덕택이에요. 정님의 탁월한 재주 때문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의 힘이에요. 이윤회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머, 사장님. 김성재 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덕택의 우리 회사는 단단히 한복 보게 되나 봅니다. 사장, 앞으로도 정림이를 위해서 좋은 기획이 있기를 빕니다. 아,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밤 정림 양을 위해서 자축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김성재 나오셔서 잘 빛내주십시오. 꼭 오세요. 꼭 나오세요. 그러면 매혹의 신성 남정림 양이 여러분을 후로하러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정림 양이 파트너를 짜겠습니다. 네. 없었을 거예요. 정림 양, 이제부터야. 이제부터가 더욱 무서운 시련이 될 거야. 선생님의 말씀 명심하겠어요. 정림 양, 끝나면 나 좀 만나줄 수 있겠어? 네,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가겠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갚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사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쓸데없는 걸 여쭤봤나 보죠? 아니.
자, 들어오지. 선생님 댁인가요? 그럼... 이리 와. 침실이야. 마음에 드나? 여기가 목욕탕. 더운 물이 항상 나오고 있지. 정림이 이제부터 몹시 바쁜 생활이 시작될 거야. 앉아. 네. 사람이란 바쁠수록 안식처가 필요하지. 제가 무슨 힘으로 이런 집에서... 목이 마르군. 정림양. 네. 난 앵성으로 떠다줄까? 참. 저게 부엌이야. 정림양의 화려한 출발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대성을 빌은 마음에서 한 늙은이가 베푼 선물이요. 협소하고 쓸모없지만 내 성의를 생각해서 이곳에서 치료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내가 정림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잃어버린 모든 세월이 정림에게 깃들어 있음을 느꼈던 것, 너무나 멀하지 말고 내 뜻을 받아주고. 아니, 그 저금 동작을 찍고 있지 않소? 빈 털털인 거려. 그럼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지? 나이 50줄에 겨우 돈 쓴 보람을 느꼈답니다. 벌기 힘들고 쓰기 힘든 게 돈인가 보. 옳은 말씀이십니다. 벌기 힘들고 쓰기 힘든 게 돈이죠. 유쾌한 시간이에요. 산다는 건 정말 즐거워요. 누가 이런 즐거운 세상에 날 보내주셨을까요? 주름살을 펴보세요. 이렇게 미소 지어보세요. 불행하다는 건 혹시 당신 자신한테 책임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저의 아무래신 알겠어. 이렇게 슬픈 감정 속에서 제가 당신을 떠나야 되겠죠. 영영 이별이라고요. 당신의 미운 사람. 뭐라고요? 누굴 보고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저주하고 가장 비열한 인간. 전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저주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겠어요. 제가 여배우 남정님이에요. 스타의 생활은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바쁘답니다. 글쎄요, 저도 제 생활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는 하지만 뜻대로 잘 안되는군요. 말 못할 고충이 많아요. 남보다 잘하면서 욕도 안 먹고 그러면서도 기운받는 여배우가 되는 일이 제 소원이에요. 오늘 덕분에 무척 즐거웠어요. 밤도 늦었는데 그만. 정림 씨. 네. 오늘 밤과 같은 단 둘만의 기회가 목마르게 기다려졌어요. 정림 씨와 같이 있는 순간이 제게는 가장 순수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일 씨. 제 뜻을 아시겠죠? 전임 씨도 제 마음 같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밤 제게 한마디. 한성 씨, 전 아직 올챙이 배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한마디는 우리 피차가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대답해드리겠어요. 주변에 몰려드는 유혹을 우선 물리칠 줄 알아야 해. 언제든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여배우의 길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야. 부풀은 낙마를 잠재우고 자신을 질질질할 때 폭넓은 반응과 값비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정림량, 부디 지금 느끼고 있는 고독에서 빠져나와야 함. 그 커다란 허탈감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야. 오늘은 이만 적소. 저 불편하실 텐데 안 됐습니다만 하숙 비증. 아 예. 어떻게 편리 좀 봐주셔야겠어요. 전에 같으면야 미리 주시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나, 김 선생님, 웬일이시죠? 전화를 놔주시고. 예, 잠깐 뵙고 싶은데 바쁘시면 안 나오셔도 좋긴 합니다만. 나가요. 그런데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네, 네, 곧 나가겠어요. 아, 이거... 번번이 폐를 끼쳐서. 황 여사, 미안합니다. 김 선생님, 정님이 앞에 떳떳이 났어요. 제 인기는 벌써 대단합니다. 황 여사, 제가 여배우를 해서 지금 막 빛을 받으려는데 나 같은 초라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충격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요? 하지만 천륜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 쉬세요. 네? 자, 어서 일어나세요. 아, 저... 황여사님? 아, 이거 한성치죠? 왜? 죄송합니다만 저 김예기 선생님 대충 말해 주십시오. 왜? 정님 씨. 정님 씨. 누구세요? 아, 나 한성입니다. 어머, 오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커피 들고 싶으시면 드세요. 코트 안에 있으니까요. 빨리 나오기나 해요. 무슨 일인데요? 저 김 선생님의 주선 알아냈어요. 어머, 정말요? 톡톡히 한턱내야 합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래요? 어머, 아이 참 빨리 말하지 무슨.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아이 어서 말 좀 해보세요. 어머, 아이 내 미쳤어. 아유,
언제 갈까요? 네, 한성 씨. 아, 원서들긴. 언제 가느냐고요? 네. 우선 목욕이나 마치고 나오세요. 네네, 곧 나갈게요. 자, 이 근처에 틀림없습니다. 가만 있자, 내 집 찾는 데는 소질이 있는데. 김 선생님. 예. 저 남정님이란 여배우가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왜 그러시죠? 저 아주머니, 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방에 들어와서 몸이나 녹여가게 해주시오. 예. 아유,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어디 나가셨나 보군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싶어요. 올라오세요. 네. 자, 이거 어떡하나? 나 촬영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먼저 가세요. 전 기다렸다 꼭 뵙고 가겠어요. 그럼 밤에 촬영소에서 만납시다. 네. 자, 들어가시죠. 공기도 맑고 나무도 우거지고 잔디밭도 좋고 이런 데서 마음껏 뒹굴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와 같이 마음껏 뛰어볼래? 그렇지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 자한테 더 한층 어여쁘구나. 자. 어머나. 이 손 놓으세요. 아니 왜? 상감마마, 이제부터는 이 소녀의 손도 화상공님의 손처럼 싸매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당치 않다. 언제나 과인이 애껴가며 참여주면 되지 않겠니? 자, 이렇게. 황공하옵니다. 자,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꾸나. 예. 누가 보면 어찌하옵니까? 괜찮다. 과인 하는 일에 누가 상관한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단둘이 저쪽에 가서 마음껏 뒹굴어 보자. 미경이, 우리 정림이가 지금 집에 와 있어. 부둥켜 안고 실컷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달래면서 이리로 달려온 건 내겐 용기가 없어. 애비라고 떳떳이 나설 만한 용기가 없다는 말이야.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내가, 부모 부실한 말 못한 내가, 미영이 당신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좀 찾아뵈려고 왔지. 근데 안 계시는구먼. 뭘 보고 있지? 아주머니, 무슨 일이 왜요? 선생님과 같이 출연하시던 이분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분을 이렇게 닮았어요? 아주머니. 정님아. 널 낳아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어머니는 참 훌륭한 여배우였다. 하지만 아버지도 없는 널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스스로가 어머니의 자격을 포기한 거야. 키워주지 못한 자식에게 낳은 자랑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였지. 갓 낳은 널 두고 죽었으니 애미 노릇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됐겠니. 왜 이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숨기고 계시는지 정말 원망스러워요. 잘나든 내 어머니, 못나든 내 어머니. 어머니의 산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산소를 찾아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자식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서 들여다주세요. 너냐? 정말 가자. 다 자란 널 보니 진작 알릴 걸 그랬구나. 자, 어서 일어나. 그만. 딸 정님이가 이렇게 왔어요. 지나간 얘기 아주머니한테 듣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전 이렇게 어머니가 계신 줄 모르고 외롭게 자라왔군요. 어머니가 걸으신 길인지도 모르고 여배우가 됐습니다. 살아계시던 그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공연하시던 김 선생님이 전량화계로 이끌어 주셨어요. 왠지 전 그분한테 혈육 같은 정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 영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딸을 끝내 외면하시렵니까? 어머니. 정님아. 정님아, 네가 훌륭한 여배우가 되는 것이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어머니, 어머니, 원망스러워.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죠? 그동안 괴로움만 끼쳤습니다. 어제 찾아왔던 배우 아가씨가 오늘 또 들릴 텐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 선생님은 오늘 갑자기 하숙을 옮기셨답니다. 아니, 네. 10년이나 우리 집에서 함께 계셨는데 글쎄 불편하신 몸으로. 웬 영감 사진이? 아이고, 아이고 인전이 오셨어요? 아니야. 에휴, 난 또군 네가 촬영이나 나갔으면 어떻게 오나 했지. 좀 앉으세요, 어머니. 어냐. 요즘 가게는 어때요? 에휴, 혼자 손으로 술장사를 하자니 힘은 힘대로 들고 매상은 오르지 않고. 그러실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태 쓰세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뭔 자식도 이제 자식 거를 탄단히 하는구나. 기른 부모도 부모지 한 부모고 말고. 저 요즘도 김 선생님 들리세요? 그저 문 닫을 무렵이면 가끔 들러서 내 소식을 묻더라. 매일 밤 오세요? 웬걸. 얼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들리지. 어머니. 왜? 제가 가게에 나가서 어머니 힘을 좀 덜어드리겠어요. 아니 내가? 아 예, 지금 당장이라도 가자. 응? 에이구, 글쎄 내가 나와 앉은 줄만 알면 그저 손님이 꽉 찰 거다. 응? 에휴, 넌 어릴 때부터 인정이 많았어요. 예, 그 난 부모만 부모냐. 실은 길른 애미가 더 속 썩는 법이란다. 에휴, 그까지 그 배우 다 그만두고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돈 벌어서 이토이다 빌딩 짓고 한평생 잘 살아보자. 응? 예, 내가 그러고 나와 앉았으니까 아 글쎄 이 집안이 다 화나구나. 헌 자식도. 아 저, 정기현 씨. 되지 못하. 아 정기현 씨. 아 이봐요 정기현 씨. 지가 좀 유명해졌다고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 곧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촬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방진. 나도 한때 인기가 있었다고. 아, 글쎄 곧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니까요. 네? 선배 몰라보는 신이는 혼좀 나야지. 내가 버릇을 고쳐줄 때. 아, 아니 이... 아이고 나요. 아, 글쎄 이거 왜 들려오는 거야? 아 이거 누구 많은 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 아 제자 보자. 감독 어디 갔어? 감독 어디 갔어? 자이. 사람들의 애인과 같은 거란 말이야. 모든 팬들의 정신적인 연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정림이가 대포집에서 술을 따랐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경거망동이야. 미안합니다. 실은 김진규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요. 그분이 가끔 오신다길래 그래서 저도 거길 갔었지 뭐 그렇잖아.
전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그분은 저 같은 것을 영화계에 데뷔시켜 주시고 공안 생활에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는가를. 그러면서도 오히려 쉬쉬 저를 피해 다니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는 센치만은 아닙니다. 스타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잘못일까요? 정님 양의 뜻은 알겠어. 하지만 김진규 씨에게 보답하는 길은 대스타가 되는 것, 그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감독님, 대스타가 되는 길이란 바로 인간의 길을 가란 뜻이 아닐까요? 전 김 선생님한테 진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째서 하루아침에 톱스타에서 몰락해서 오늘의 철학한 모습이 되는가를 알아냈어요. 고집 때문이었다는군요. 예술가의 고집. 전 정말 울었어요. 바로 그게 톱스타였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혼이 살아계시다면 바로 어머니의 혼이 저를 하여금 오늘날의 스타로 만들어 이번 기회에 김진규 선생님한테 보답하라고 하신 걸 거예요. 어머님의 못다 하신 뜻을 저더러 대신 갚으라고 땅 속에 어머니가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과의 공연, 감독님, 김 선생님과 공연할 수 있게 찬스를 만들어주세요. 네. 돌아가신 어머님과 제가 합쳐서 훌륭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공연하시던 분 아니에요. 저도 김 선생님을 모시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감독님, 부탁입니다. 기회 주십시오. 김 선생님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찬스도 될 겁니다. 절대로 그분은 폐인이 아니에요. 꼭 훌륭한 연기를 하실 겁니다. 네, 감독님. 내 딸 정림아,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라. 선생님, 지금 어느 곳에 계세요? 뵙고 싶은 마음이 잘못입니까? 정림아, 애비의 마음은 더 아프다. 선생님, 저의 허전한 이 마음을 뭘로 메꿔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정림아. 선생님,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몸 건강하세요. 김 선생님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림 씨와의 공연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내가 하는 일에 너무도 실망하고 있어요. 자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부터라도 나가자고.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지닌 결심은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정림 씨는 어머니와 같은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뜻도 그 역할 셈인가요? 정림 씨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아, 회사에서 그만큼 저 자세로 나오세요. 그만이지. 제가 뭔데 그따위로 배짱을 부립니까? 또 신인을 뽑던가 다른 사람하고 바꿔버립시다. 허사장, 이미 찍어놓은 필름 버릴 수도 있지만 남정님만 아이가 또 나오겠어. 경기 강원 지방에서 제일 인기입니다. 절대 제일 인기. 하지만 표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아, 안 그렇소? 허사장, 충청 지방에서도 남정님이가 이용이? 아무 말씀요. 듣자니 이번 작품에 그 색시가 김진기 씨와 출연하기를 원한다는데 그 어떻게 같이 한번 시켜봐요. 자, 저렇게 답답한 사람 봤나? 김진규를 어디가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낼 것 같아? 안 돼. 시키면 해낼 거야. 그래야 정림이도 버리지 않게 될 거.
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옛날에 김진기처럼 매장을 시켜버리겠소. 사장, 우린 영화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아하지 않았소. 장차 우리도 그 길을 갈지 모르는데 관용을 베푸시오. 응? 선생님,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 정님을 좀 부를까요? 제가 곧 다녀오겠습니다. 황여사. 글쎄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긴 선생님과 같이 출연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체의 출연을 거부하고 여배우까지도 은퇴하겠다는군요.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가 봐요. 그러니 선생님. 지금의 병든 몸으로. 그렇지만 선생님. 정님이 저런 모양으로 내버려둘 순 없지 않아요. 네? 황여사. 내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고 기회 원대로 내가 정님에게 안겨 눈을 감는다면 다음 순간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선생님, 내가 정 감독님에게 부탁 좀 해볼까요? 자, 그럼 내가 땅속에 묻힐 때까지 앱이라는 것을 숨겨주시오. 그 약속만 들어주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 그럼 정유미가 진규 씨의 딸이란 말입니까? 네, 죽은 미영이와 전 가까운 사이였어요. 재임종 때 김진규 씨는 지방 촬영을 갔었고 제가 대신 유언을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애기 아빠에게 어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라고 고집하더군요. 그래서 정유미는 아버지를 두고도 양모의 손에 자랐어요. 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죠. 전 감독님, 정님이 절실한 소망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회사에다가 잘 말씀 좀 드려서 아버지와 같이 같은 영화에 출연 좀 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전 감독님만 믿겠어요, 그럼. 그리고 이번 작품은 김수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됐으니까 어머나. 같이 상의를 해보죠. 아, 그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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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잔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딸이 이렇게 목마르게 찾아 헤맸는데 나는 죄인이다. 한평생을 두고 너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죄를 졌어. 아버지. 넘어지면 발이 닿는 곳에 발이 닿는 곳에 너를 두고 이름 한번 정답게 불러보지 못하고 손 한번 만져보지 못했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전 이렇게 만난 것으로 만족해요. 영영 불러보지 못하리라고 믿었던 아버지라는 말. 이제부터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 네. 아무데도 가시지 않는다고 대답해주세요. 정님아. 대답해주세요. 비열이 많은 밤이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찬바람 부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를 불러봤던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집으로 가요.
아버지! 컷!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어, 잘했어. 이건 30만짜리다, 이거. 좋아, 좋아. 참 훌륭했어.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참 이거나, 이거나. 좋았어요. 역시 관록이야. 참 좋았어. 선생님, 자. 일어나세요. 선생님. 아니. 아니. 여보게. 여보게. 선생님. 아니, 이거. 아니.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정님아. 정님아, 이리 오너라. 너희 아버지시다. 선생님 아버지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려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차라리 안 오신 것만 못하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찾았다고. 기다리라도 해주세요. 이름이라도 불러주세요. 선생님. 김군. 선생님. 김경구.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셨고. 좋아라고. 정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김군! 당신이 딴 남자는 정님이가 와있네! 정님이가 왔어! 선생님! 난 몰라! 난 몰라! 이렇게 가시다니! 이렇게 가시다니! 뭐 다 갔는데!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정님이가 왔어요. 아빠가 마지막 숨지면서 타신 트로피를 갖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아빠의 트로피. 이제 세월이 흘러도 아빠의 이름은 세상에 길이 남는 거예요. 만나자 떠나신 아빠. 정님이는 훌륭한 여배우가 되어 아빠의 뒤를 잇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외로 개신을 떠납니다. 선물 많이 사올게요. 그때까지 아빠 안녕.